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의 곽상준입니다. 네. IRP 좀 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두 달째 계속 외치고 있는데 원래 별로 없답니다. 그게 어려운가 봐요. 네, IRP 어려워. 그 소리가 네. 너무 복잡해. 네, 나도 어려워요.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내 건 어쨌든 할게요. 저희 나이 때 이상 되면 향수와 방향제가 잘 구분이 안 되긴 해요, 사실은. 알았어요. 저도 좀 헷갈려요. 향수나 방향제나. 네. 오늘 시장, 미국 시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네. 내 옆에 형이 있어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준? 연준 형이죠. 네. 큰형. 네. 네. 연준 형이고 경기 언니고 이렇게 네. 되는데 연준이 형이 있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눈에는 이게 딱 박혔고 참 미국 시장 투자하기 편하네. 좀 떨어지면 연준이 형 들어와주고 뭐 얼마나 마음 편해.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한국 투자자들이 연준이 형을 느끼게 될 때가 한국 시장이 아마 좀 상승이 좀 어떤 시기에든지 랠리를 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늘 네. 저만의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위험이 오겠죠. 근데 연준이 형은 대체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빠지고 이러는 것도 연준 총자산을 보면 조금 꼬꾸라져요. 위로 올라가던 게 슬쩍 꼬꾸라지거든요. 이제 뺄 준비도 하고 있는데 슬슬 간을 보는 거죠. 계속해서 간을 보는데 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준에서 바렘 시장 기업 신용 기구 PMCCF 그러니까 네. 프라이머리 마켓 컴퍼니 크레딧 퍼실러티 아마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PMCCF를 통한 회사채 매입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네. 네, 투자자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거죠. 약간 그 계곡 사이에 있는 흔들다리를 건너는 느낌인데 네. 연준이 형이 양 옆에서 꽉 잡고 있다라면 안전하게 느끼는 건데 그 연준이 형이 안 보이면 다리가 휘청이 처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죠. 요즘 계속 미국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어제 장도 장 중에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휘청휘청해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길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예.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진다라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이렇게 연준이 형이 옆에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계속 이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네. 네. 어제 이런 부분은 그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했던 얘기에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데요. 경제의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부양책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정부의 부양책이 중요하다. 네, 장기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네. 그러니까 네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단기적으로 막아줬어. 우리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자 다음은 너희들 몫이야. 네. 정부 너희들이 나서서 재정을 좀 써. 그래야 경기가 회복되는 거야. 그래야 네. 장기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예. 정상화되고 돌아갈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정말 재정이 들어오고 정부가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경기 과열 흐름 징후들이 온다면 돈을 아마 슬슬 빼지 않을까요? 지금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예. 워낙 많은 돈이 뿌려졌기 때문에 솔솔 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충격을 안 받으면 슬슬 뺄 거예요. 솔솔이 네. 더 작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솔솔 빼다가 슬슬 빼다가 쑥쑥 빼나? 아니 네. 솔솔은 약간 이렇게 우호적으로 있잖아요. 슬슬은 약간 비정 상하는 거지. 네. 느낌상. 네. 네? 자식들. 네. 나중에 이제 확확 뺄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확확 빼려면 아마 경기가 미쳐 돌아가는 상황이면 확확 뺄 겁니다. 근데 네. 뭐 그 상황까지는 아직 먼 얘기니까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지표도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 네. 주택 판매가 2001년 2월인가에 이 그 지수를 산출했는데 그 이후 월간 상승폭으로 최대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잠정 주택 매매인데요. 전월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도 돈이 많구나. 돈이 많으니까 결국 돈 가는 데는 자산 시장이구나. 자산 시장의 한 축은 금융 시장이고 한 축은 부동산 시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 집을 그렇게 또 저 짓고 있어요 지금? 예, 주택 매매가 원래 그냥 지난달에 많이 빠졌. 네, 주택 매매가 지난달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긴 할 건데. 전월 대비인가요? 네, 전월 대비예요. 네, 그럴 수 있지. 예, 예. 그래서 모든 거는 지금부터 지표 나오는 건 전월 대비로는 무조건 좋아요. 네. 여기서 무조건 안 좋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 망인 거죠, 망. 예, 예. 예,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데 이게 연타로 이제 하반기까지 좋아질 거냐 이런 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슬슬 몇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다음 달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거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앙글라 메르켈하고 누구죠? 프랑스 마크롱. 네, 마크롱이 계속해서 이제 그 $7,500 그 통과시키고 그거 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유럽 유로존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특이한 부분은 어제 오늘 금융시장에서 특이한 부분은 달러는 약세가 아니었습니다. 그 계속해서 97.5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화가 1,200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좀 독특하죠. 네. 시장도 박살났는데 강세돼 버리더라. 예. 주가는 많이 워낙, 빠졌는데. 워낙 강세 주가 박살. 네. 아주 교묘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오늘 뉴스 중에 테크 새벽에 전해진 테크 뉴스 중에 제일 큰 뉴스는 우리 입장에서 제일 큰 뉴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치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1분기 그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 상황 흐름들을 살펴보면 디일리에게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매출이 2.1% 증가했다라고 나옵니다. 네. 주요 기업들의. 주요 기업은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마이크론도 들어가는 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3월에서부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패닉을 봤고요. 그럼 경기 패닉은 모든 패닉을 다 봤고 4월 달에도 패닉을 봤는데 4월 달에 떨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1분기에 4월, 2월 달인 2분기에도 떨어질 수 있지만 1분기도 당연히 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모든 게 떨어졌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늘었어요. 1분기? 예, 1분기. 네. 물론 1, 2월이 좋아서 올라간 걸 수도 있고 그래서 2분기까지 봐야 확실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 만에 그 하락만 해도 사실 평소 같으면 올라가는 건 아닌 거죠. 일반 산업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한 달 3개월에 3분의 1이 쉬었는데 어떻게 이게 증가를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증가했다는 건 뭐냐면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고 실제로 한국에 보면 반도체 그 파운드리의 가동률이 높아졌을 때 거기에 재료 부품 되는 회사들의 실적이 1분기에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네. 네,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무슨 소켓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쪽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설이 들릴 정도로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좋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 그렇다면 한국 시장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 전 시장이 이렇게 나쁘진 않지만 하여튼 이 정도가 맞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것이고 네. 만약에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좋다면은 그쪽 밸류체인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지수는 좋고 다른 개별 기업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아침에 들었습니다. 아, 네, 생각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네? 삼성전자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네. 근데 네. 이제 저도 삼성전자를 관심 있게 보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빠지는 날의 낙폭보다 오르는 날의 등폭이 훨씬 큰 때가 많더라고. 네. 빠짐. 6월 26일에도 2.7% 올랐죠. 6월 24일에도 2.92% 올랐죠. 네. 근데 간헐적으로 빠질 때 1%대, 뭐 0%대가 대표로. 네. 그러니까 날수로는 빠지는 날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한 번 딱 오르는 날 보면 엄청 오르네. 네. 이런 날들이 최근 들어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실제로 업황이 안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나쁠 거라. 물론 이제 유통, 소매, 뭐 관광, 레저 막 여기는 찬물이 끼얹어졌죠. 아직까지 네. 회복되려면 상당히 항공 뭐 이런 데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네. 역시나 이 언택이면 한국의 밸류체인들이 전기전자 밸류체인들이 제일 좋아요. 네. 언택은 뭐예요? 대신에 뭐 내가 사람하고 언택하면 뭐하고 컨택해요? 디스플레이하고 컨택하잖아요. 그렇죠? 화면하고 컨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얘하고는 언택하고 얘하고는 컨택인데 네. 그럼 당연히 이쪽에 들어가는 부품 단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전체 소비가 줄어드는 건 문제예요. 휴대폰 같은 건 확실히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이쪽은 과연 하반기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계속 이렇게 될 것인지가 상당히 큰 산업 한 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폴더블도 좀 어둡습니까? 8월 달에 신규가 출시될 걸로 지금 삼성 8월 삼성 네네 네. 폴더블은 아니, 삼성밖에 없지 없으니까. 네, 네 없으니까 이게 8월 달에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급한 것 같긴 하고요. 히트를 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업황이 살아요. 이 업종의 업황들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에 5G가 조금 좋은데 5G가 이제 미국에서 주파수 통 저기가 확정이 됐고 뭐 한다는 거죠. 네 대만에서도 네. 이제 또 투자를 네. 하는 거고요. 이제 네. 이제 투자가 한국이 너무 앞서 갔던 거죠. 너무 빨리 했어. 아, 5G를 너무 빨리 했어. 네. 네, 너무 빨리 하고 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사이클이 시작. 아니 어제도 이제 사실 이다솔 차장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애플이 이제 5G를 올해 하반기에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버라이즌, AT&T, 뭐 스프린트 이런 데서
아, 젊은들 좀 기계만 내는 게 아닐 거야. 뭐 새로운 거 내니까 우리 뭔가 빨리 인프라 자기 회사 단위에서 네. 뭘 해놔야 되겠네. 네. 왜냐면 경쟁이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따져보면 구글이 바보 아니야? 이런 네. 생각도 들어. 아니면 네. 구글은 애플하고 보조를 맞췄던가. 네. 먼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TOF 카메라를 삼성전자가 만들어줬잖아요. 네. 삼성전자는 기계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소프트웨어를 누가 만들어줘야 돼? 구글이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안 만들어준 거야. 안 만들어준 거지. 아니, 카메라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니 카메라의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그걸 갖고 놀 수 있는 게임이나 아~ 뭐 이런 거를 AR, VR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증강현실을 해줄 수 있는 것들 막 이렇게 화면에다 이렇게 놓고 막 흔드니까 막 앞에서 뭐 애니메이션이 춤을 춘다던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하고 같이 춤을 춘다던가 우리 애기 사진 찍을 때 옆에 뭐 애들 좋아하는 뭐야 뽀로로가 같이 춤을 춘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애하고 같이 그걸 찍어가지고 애한테 보여주면 재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곽 부장이 그랬나? 그 애플의 생태계가 칩도 자기네들이 만들고 네. 또 뭐 애플이 뭐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금한다 뭐 그런 얘기 했잖아. 뭐 그건 이제 미래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구독해버린다. 네, 가능할 수 있다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얘기죠. 들더라고. 아, 그게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으면은 애플 사버리고 회복하고 네. 구글을 숏을 쳐버릴까? 네. 왜냐면 그쪽까지 침입해 네.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이게? 순수하게 개인적인 저의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 네. 미국 시장 전문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네. 생각만을 순수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의 네, 저 개인만의 네. 개인 투자자도 아니고 저 그냥 개인만의 네.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애플은 여러모로 훨씬 더 강한 회사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번에 페이스북에서도 느꼈지만 네. 페이스북은 훌륭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람을 연결시켜줘서 거기서 과금 체계를 가져가지고 뭐 광고나 이런 걸 가지고 수익을 내긴 하지만 네. 우리 과거에 I Love School 정말 신기루처럼 없어진 거 봤지 않습니까? 네. 얘는 다른 강력한 경쟁 업체가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SNS에 다른 지금 이미 틱톡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넷플릭스도 엄청 좋다 하지만 디즈니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뭐 또 누가 올라오면 왓챠플레이가 올라오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회사들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 이 애플이 왜 무섭고 강하냐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일관 라인을 다 형성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네. 거기서 생각한 거죠. 네네. 그게 애플의 좀 무서운 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 샀죠. 완벽한 소비재 기업이 됐다. 네. 얘네는 우리와 함께 계속 있을 것이다. 그 판단을 워렌 버핏이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워렌 버핏 비중 중에 아마 애플이 굉장히 큰 몫일걸요, 이제. 그러겠죠. 예, 이제는 완전히 얘네들이 주식으로 많이 줄였으니까 테크 기업이라고 판단 안 한 거예요. 예. 생활 속의 기업이라고 P&G 같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들어간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애플이 참 무서운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그 고객 기반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뭐든지 지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지르면 팔린다. 아, 우리는 이걸 해서 하면 이런 시장이 형성되어서 갈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하고의 좀 차이고 아쉬운 점이고 그런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밖에 안 되고. 근데 그 얘기는 애플이 다른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비해서 돈을 진짜 내가 한번 더 벌어보고 싶으면 더 벌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렇죠.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 이번에 신형 12에서는 유선 이어폰 안 준다는 설이 있습니다. 번들 이어폰. 그냥 무선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 그거 사라고? 그거 따로 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왜 그런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라이트닝 케이블 이거가 없어진다는 설이 있어요. 아니, 유선 이어폰 끼는 사람이 없지 요즘 거의. 아, 많아요. 아직도 그래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브랜드가 뭔가. 삼성이겠죠, 뭐. 네. 삼성.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가격은 낮추는 거예요. 네. 핸드폰 가격은 낮추고 다른 걸로 이제 뭐 또 할 수 있고 그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근데 그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가 생길 것 같아. 잘 생각해. 그래서 의외로 상대적으로 빅테크 기업 중에서 가격이 제일 그 상대적으로 착한 기업 중에 하나를 뽑아보라면 애플이에요. 네.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네. 공감합니다. 자, 네. 자 미국 시장 보죠. 네, 지수를 보죠? 한번 살짝 살펴보시고요. 네. 어제 이제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기술주들이 반응이 성공했어요. 어제 이제 고민하던 부분은 페이스북 악재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이 아니냐. 이것은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이거는 또 다른 블랙
블랙스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잘 보자라고 했었는데 예.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투자 의견도 긍정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우 지수는 2.3% 올랐고 S&P는 1.4, 나스닥 1.2, 러셀이 2.4%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지수는 97.47이에요. 지금 어제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고 달러원은 1199원. 아, 이게 신기하네. 신기하네. 네. 이거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계속 그 코로나 상황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제 인제 좀 느끼실 것 같은데 자꾸 제가 코로나 페이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로나가 지금 가라앉지 않거든요. 근데 채권 시장은 그걸 받아 먹을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또 달렸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채권 최근 짧은 랠리 오기 전에 채권 시장이 너무 약세였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약세를 보자마자 쭉쭉 빨아당기면서 달린 거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시황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고 하기에는 해석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그래서 코로나로 해석해서 투자를 하시려면 채권 시장은 오케이. 나머지 시장은 오케이.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WTI가 다시 39.7. 그다음에 금값도 별로 안 빠지고 1780 이제 1800이 거의 다가왔고 구리값도 6000불 가까이 네. 다가왔어요. 그래서 네. 이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요게 좀 네.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거 환율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요거 같이 보세요. 환율하고. 뭐지? 이런 느낌? 예. 그래서 그 이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덕분에 브라질 보베스파도 2%나 올랐고 습니다. 이 예. 철광석 가격이 오른다는 소리 있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것도 지금 최하단이었어요. 지금 최하였는데 반등을 하느냐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기술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줬고 특별히 지금 이거 마이크론테크는 1.3% 올랐는데요. 시간에 의해서 훨씬 더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야 되겠고 기술주 중에는 테슬라가 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까지 하죠. 네. 증시각도의 네.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